혹시나 상처가 날까 홍어는 한 마리 한 마리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.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 저장 창고에 보관한 후 육지로 옮겨지는데요. 육지에 돌아와서도 분류가 끝난 홍어엔 떡하니 바코드를 붙입니다. 흑산도임을 증명하는 거죠. 오, 저거 붙어 있으면 흑산도 홍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생각 못했네요 저런 거. 이 홍어는 내장이면 뼈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요. 이것은 홍어 코입니다. 이제 제일 삭히신 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코를 제일 많이 찾습니다. 아, 또 그래요? 아, 그래요? 심지어 코까지 어떤 요리로 해먹어도 색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. 홍어라 하면 이 삭힌 회를 생각하기 쉽지만 현지에선 싱싱한 회로도 많이 먹는데요. 소화 기능을 돕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등 영양은 물론 맛도 뛰어나다는 홍어. 이 회무침도 일품입니다. 이건 안 삭힌 거죠? 그렇죠. 이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돋우더라고요. 아, 뼈가 들어있는 날개 부분을 주로 사용하는 홍어찜도 있는데요. 코끝까지 알싸하게 만드는 홍어찜은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. 비계살이 붙은 돼지고기와 묵은 신김치를 곁들인 홍어 삼합. 잔치상에도 빠질 수 없는 메뉴죠. 이렇게 메뉴의 가짓수가 많지만 홍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? 바로 홍어의 내장인 애인데요. 네. 홍어 한 마리에 딱 하나만 있는 부위라 정말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. 끓는 물에 고소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신선한 홍어애와 두툼한 홍어살을 넣고 톳을 넣어 양념을 푼 뒤 보글보글 끓여주면 홍어 애국 완성입니다. 우와,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. 자, 이제 흑산 홍어 맛볼 차례죠? 딱 집어서. 딱 집어서. 지옥 같은 향기, 천국 같은 맛을 동시에 지녔다는 홍어. 그 맛은요? 지금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거죠? 야! 아, 밥 찾아보죠. 평소 넓어졌어요. 여섯 번 씹으니까 코에서 그냥 귀에서 김이 뻑 쫙 내려가죠. 어, 근데 이게 시원한 게 괜찮은데요? 어, 우리 이모님이 그냥 옆에서 제가 얼굴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. 저를 얼마나 쳐다보셨는지. 제가 한 점 드리겠습니다. 아유, 요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. 무슨 이 총각 안지요? 맛있어. 저는 그 찜, 찜. 아, 저는 삶에서 처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부끄러워 하시네요. 더 맛있네. 올해 당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? 아, 이제 40대 초반. 40대 초반. 아직 젊으시네요. 뭐. 아, 진짜 5월 8일부터 9일까지 흑산도 축제합니다. 흑산도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이에요. 홍어도 드시고 또 경치도 구경하시고 꼭 아름다운 흑산도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꼭 오세요. 총각 보러요. 잠깐 좀 갑시다, 여러분. 흑산도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아름다운 흑산도. 놀러 오세요.